안녕하세요. 샤이닝스타 국주소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와! 먼저 SNS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바람개비 캔디를 소개해드릴게요. 저희는 박스로 왔어요. 두둥두둥두둥 신난다. 스위치가 있다고 설명이 돼 있어요. 일단 열어볼게요. 짠! 짜잔! 우와. 하나가 없는 건 잠시 뒤에 밝혀집니다. 노랑이와 파랑이가 있어요. 와. 근데 캔디 맛은 두 개가 똑같아요. 그리고 저희한테는 이 상자가 있잖아요. 이 상자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 할 수 없다. 이렇게. 응? 어떻게 세우는 거지? 이렇게군요!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세븐일레븐에 가면 이렇게 진열돼 있겠죠? 일단 하나를 뜯어볼게요. 오픈. 어린이들은 부모님께 뜯어달라고 하세요. 스위치를 켜볼게요. 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가 봐요. 아,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돌고요.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돌아요. 빨강이 스트로베리인 것 같고, 노랑이 레몬인 것 같고, 파랑이 블루베리인 것 같고, 주황이 오렌지인 것 같고, 연두색은 사과향인 것 같아요. 이건 이대로 봉인하겠습니다. 봉인. 다음! 짜잔! 이건 SNS에서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샤이닝스타 주얼리 캔디! 짜잔! 짠! 보면 10개가 들어있어요. 하나를 꺼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안에는 예쁜 목걸이가 한 개 들어있대요. 근데 목걸이가 7가지인 것 같아요. 랜덤 박스라는 거죠. 일단 하나를 뜯어볼게요. 짠! 오! 엄청 반짝반짝거려요. 오! 오잉? 분명 여기는. 아하! 주얼리 캔디잖아요. 주얼리가 캔디라는 게 아니었어요. 주얼리와 캔디예요. 팝핑 캔디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입안에서 엄청 타닥타닥 거리는 건가? 가루처럼 생겼는데 약간 모래 같아요. 한 입에 털어넣으면 죽을까요? 이거 약간 ASMR 해야 될 것 같은데 소리가 잘 녹음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더 맛있네요. 근데 이건 양이 너무 적어요. 주얼리를 꺼내볼게요. 목걸이인가? 짠. 언제 꺼내줄 것 같아. 오! 이렇게 해서 채워놓은가 봐요. 제 목에 채우기엔 너무 짧아요. 그럼 팔찌나 해야겠어요. 짠! 다른 거 하나만 더 뜯어볼게요. 랜덤 박스니까 뭐가 나올지 몰라요. 7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뜯어볼게요. 설마? 똑같은 건가? 아닌가? 아니었어요. 오! 하트 모양이지만 좀 달라요. 예쁘죠? 갖고 싶죠? 어? 다른 맛 캔디! 이번엔 초록색이에요. 아! 네 가지 맛이 있나봐요. 그쵸? 좋아요. 이것도 여기까지. 다음! 대망의 기다리던
박스 비전이 왔습니다. 와, 우린 박스째로 왔어요. 부럽죠? 이건 더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미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리뷰를 하셨더라고요. 열어볼게요. 쭉쭉쭉쭉쭉. 12개가 들어있어요. 이건, 오, 이거는 친절하게 뜯어져 있어요. 힘들게 뜯지 않아도 돼요. GS25에서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에라랑, 시아랑, 나라랑, 송이. 나라는 아임니어걸이고요. 송이는 샤이닝스타고, 시아는 다만세고, 헤라는 런앤런이에요. 헤라만 유일하게 돌스네요. 좋아요. 그럼 헤라 먼저 뜯어볼게요. 이건 박스가 무대가 되다 보니까 찢으면서 뜯을 수가 없네요. 여기 테이프는 살살 예쁘게 떼어달라고 써있어요. 짜잔! 짠! 한떼기 캔디. 오! 무대 모형이에요. 사탕부터 먹어볼게요. 노랑하고 연두가 있어요. 이건 이름이 사탕이다 보니 깨물어 먹으면 절대 안 돼요. 이 나와요. 빨아서 드세요. 날개 부분을 안쪽으로 넣습니다. 모자를 세웁니다. 이 하얀 판때기에 하얀 걸 떼서 어떻게 떼는겨?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야! 좋았어. 기울여서 넣어주세요. 됐어요! 핸드폰으로 여기 있는 QR코드를 찍어요. 화면을 가로로 해주고 화면 밝기는 최대로 해주세요. 보여요? 보니까 이 판때기 필름이 양쪽에 있었던 거였어요. 둘 다 떼면 완전 투명해져요. 이렇게. 그리고 바닥도 이미지가 다 달라요. 꼭 다 사서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닝스타 채널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 버추얼 나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 샤이닝스타 오케이 땡큐!